더운 환경이 너무 오랜만인데?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랑 스테이크랑 바나나 튀김?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미고랭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 면 제가 그 일본 하이터치 할 때 케이터링으로 나온 야끼소바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넘었어요. 미고랭 이렇게 넘었습니다. 리허설 하기 직전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밥을 든든히 먹어줘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엔진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처음 와보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댄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정원이가 딱 댄스 브레이크를 시작하니까 거기서 딱 엔진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퍼포먼스의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스테이지도 엄청 크게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되게 무대 잘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허설 때 한번 잘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번이 리허설이 정말 중요해요. 되게 막 움직이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콜라 진짜 특이해요. 입구가 너무 작아. 이게 살짝 입술을 이렇게 하면 돼. 일본에는 그 컬러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이거 뚜껑이 너무 작지 않냐? 아니 제이크 몇 호야 뭐야? 몇 호? 가도 뒤? 가도 뒤? 가도 뒤? 약간 스웨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요. 몇 호? 그냥 들리는 대로 쓰는 거. 요즘 유행이에요. 아 유행. 뚜껑이 너무 조그만데? 이게 돼. 와 입술 대면 막히는데 구멍이? 골디 하러 왔어. 아무튼 리허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3년 데뷔하고 처음 와보는데 엔지니어분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멋진 댐으로 왔어요. 후회 없이 잘하고 갈게요. Let's go.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이번에 댄브 그 시안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댄서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해냈습니다. 제이크 형이랑 스테이크 먹고 호주산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아 뭐 하나 했더니 위버스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화질이 너무 좋다. 날씨가 굉장히 습해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라 엄청 건조한데 여기 지금 습합니다. 아마 여기 말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맥시멈 한 줄.
너무 더워서 이게 현장 내일 모레 현장에서 저희가 진을 진이 아니라 가죽 바지 입는데 땀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무대는 근데 진짜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엘진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네요. 화이팅.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 찍어야 되냐 이거? 됐다! 좋았어. 먹방계 데뷔에 한 번 더 성장을 했다. 햄버거 진짜 커요. 먹을 수 있나 이거? 썰어먹는 햄버거 처음인데 거의? 와, 너무 맛있어. 아, 음료 안 마실려 했는데. 뭐야, 불고기 비슷한 게 있어요. 햄버거 안에. 신기하네. 이거 한 입에 절대 못 넣는다. 잠깐 컷. 네, 아무튼 휴가 첫날 첫 끼입니다. 햄버거.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골든디스크 당일날이고요. 현재 리허설 준비 중이에요. 10시 18분. 땀을 얼마나 흘릴지 과연 흑발했습니다. 엔진분들이 과연 알아채실지. 어제 라이브 끝나고 했습니다. 아, 한다고 말할걸. 그런 엔진분들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니, 오히려 말 안하고 알아차리나 봐야 되나? 오케이. 제이크 형이랑 방에서 영화 두 편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폰 봤는데 제이크 형이 정원 4시에요 이래가지고 어 큰일 났다고 바로 방으로 뛰쳐와서 잤어요. 와, 너무 2시, 3시 일어나서 사우나를 갔습니다. 아,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이가 3명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서 몸을 녹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출근했습니다. 아니, 여기를 한 이틀에 걸쳐서 한 진짜 한 8번 씹은 거예요. 입술이 진짜 두꺼우니까 계속 씹어가지고 막 구멍이 났어. 그거 이제 안 먹혀요. 저 너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겨내야지. 아, 멋있어. 어, 이건 MG샷. 오, 이게 예전부터 MG샷이 뭐예요? 야, 이게 NG예요 그냥. NG예요. 근데 일단 딱 새해라서 새롭게 목표를 잡은 거는 그냥 작년보다 더 알차게 살고, 사실 또 좀 짠 게 있는데 피아노 제가 원래 반주만 했었는데 멜로디 라인이랑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걸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커버곡 아니면 보컬적인 면으로 욕심을 내서
뭐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고, 이제 요리를 하게 된다면 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는 감을 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엔진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엔진봉을 들고 계신 이제 분들이 진짜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골디 댐브가 되게 여태까지 해본 적 없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으니까 엔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망건부 지금 괜찮은데? 일단 먼저 가. 나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아 맞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먹어보세요. 네. 먹어보시죠. 새해는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볍고 홀가분해집니다. 와우.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냥 각자 하나씩 뽑아가세요. 그래요? 네. 맛있어요. 다음 대로 모든 일이 행복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예. 저 대박인 거 좋은 거 줬어요. 2024년은 뜻밖의 행운으로 가득한 해입니다.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어떡해? 엔진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건가? 기대를 해봐도 좋겠고. 엔진 믿을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 새해에는 꾸준히 하던 일이 새로운 재능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파이팅! 말 됩니다. 뭐 꾸준함이 재능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제 살면서 제일 바라는 것 중 하나죠. 네, 야외에서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많이 더울 텐데 엔진분들이 더 더울 것 같아요. 저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니까. 네, 파이팅! 뭐 저는 긴장은 안 됩니다.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레카에도 엄청 많았어요. 팜플렛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오늘 스타일링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되게 좀 새로운 얼굴이라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메인 댄스 브레이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lways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그래도 생각해놓은 걸 다 말해 긴장되는 걸 못 말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해주시죠.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했습니다. 원투. 네, 안녕하세요. 에르프입니다. 와우. 네.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할까? 시간 촉박할 것 같은데. 형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억할 수 있으면 할게.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미친이지?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근데 나머지 정신을 바짝 내가 영어 하다가 하니까. 아 오케이. 즐겁게 무대하고 있고 이렇게 본상까지 가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라이브를 바로 뛰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와가지고 맞아요. 아 그러네요. 멋있게 이거 진짜 그린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컸어요. 제가 살짝 미니어 빠졌는데 진짜 엄청 컸어요. 너무 좋았어요. 인도네시아 이렇게 첫 방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어성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골드에서 더 높은 상, 더 좋은 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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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자, 오늘은 니키가 2024 하나 둘 셋! 화이팅! Let's go! 화이팅!